일단은 엄청나게 하셨어요. 저 짝꿍 합심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군요. 예. 이거 끝나고 나면 조금 더 신뢰감이 환영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성북구 마을 사회적 경제센터의 공간자치회 대표를 맡고 있는 최은영이라고 합니다. 현재 에듀닥터 반음배움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공간자치회는 저희가 지금 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체인데요. 저희가 여기에서 이제 입주 기업의 그 복지나 이런 부분 아니면 교류 활동을 통해서 그 좀 더 그 기업들이 행복한 마음으로 생활하고 성북구 센터, 성북구 마을에서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의 지지? 를 해주는 조직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협업사업은 저희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각 기업, 입주기업에 서비스 제공을 예를 들어서 뭐 체험을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지우나 교육의 프로그램을 같이 지어주는 대상으로 해서 이 기업, 입주기업과 센터의 인지도 확산이 있었다면 올해 협업사업의 방향은 이 기업, 입주 기업 내에 소속원들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그리고 같은 입주 기업 간의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좀 더 이렇게 협업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킹 파티 형식으로 공자의 식탁, 즉 공간 자치회의 식탁을 마련을 했고 여기에서 그 같이 함께 만나서 마음을 나누고 정을 나누고 그래서 좀 더 행복한 입주 기업인으로서 그 소속감을 느낄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더 나아가서 그 시너지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긍정적인 마음으로 좀 더 입주 기업의 소속원으로서 더 활발하게 영향을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파티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올해부터 지금 9월에 첫 스타트를 공제의 식탁을 끊었고요. 다음 달, 그 다음 달, 그리고 12월 달까지 해서 총 그 네 번의 그 공제의 식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 공제의 식탁이 쭉 이어질 수 있도록 근데 이 참여하는 기업들이 모든 기업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하나, 둘, 셋!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